이번 에피소드에서는 링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링크. 링크 줄여서 이제 리눅스에서는 LN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 링크에 필요한 이유가 어떤 문서 간의 어떤 레퍼런스 때문입니다. 레퍼런스가 뭐냐니까 참조한다, 언급한다 이런 말인데, 예를 들어서 문서, 그죠? 다큐먼트 1이 있습니다. 얘는 다큐먼트 10을 참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문서와 문서 사이의 레퍼런스는 우리가 아직까지 코딩하면서 제대로 다루진 않았는데, 지난 우리가 2년 동안의 코딩 공부에서 이 주제는 별로 언급되지 않았죠. 문서와 문서가 서로와 서로를 참조하는, 앞으로 지금부터 다뤄보겠습니다. 그리고 다큐먼트 2도 있습니다. 다큐먼트 2도 있는데 얘도 다큐먼트 10을 참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참조하고 있는 모습, 것을 서로 간에 이렇게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색깔을 좀 주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얘를 참조하고 있는 거예요. 색깔이 너무 진한가요? 조금 연하게. 그렇죠? 뭐 다큐멘트 3도 있을 수도 있고, 다큐멘트 3도 마찬가지로 다큐멘트 10을 참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큐멘트 10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름을 바꾸면 안 되는 거죠. 이제 이름을 바꿀 수가 없죠. 왜냐하면 얘 이름을 바꾸게 되면은 얘도 수정해줘. 여기 문서도 열고 참조하는 부분을 수정해줘야 되고, 얘도 문서를 열어서 수정해줘야 되고, 얘도 수정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참조하고 있는 애들은 다 찾아서 수정해줘야 되는데, 도대체 누가 얘를 참조하고 있는지를 오늘 내가 만들었으면 기억하겠지만은 하루만 지나도 기억을 못하잖아요, 우리가. 그죠? 하루까지는 기억할 수 있다 그러면 이틀. 이틀 지나면 우리가 기억이 안 되잖아요. 도대체 얘를 참조한 문서가 뭐뭐 있었지? 얘 다큐멘트 10이라고 하는 말이 여기 그 문서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문서들, 다른 문서들이 뭐뭐 있었지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기억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생각해 놓은 것이 이제 레퍼런스 해가지고 링크를 만드는 겁니다. 링크가 해가지고 얘는 이제 그냥 다큐멘트 해가지고 다큐먼트 레퍼런스 라고 해서 하나의 이름을 딱 정해 놓는 거죠. 그런 다음에 얘는 얘를 참조하는 게 아니라 얘를 참조하게끔 바꿔버리는 겁니다. 별명을 하나 만든 다음에. 그럼 얘는 참조가 되지 않는 거죠. 그렇죠? 얘는 이제 얘를 참조하고, 얘는 얘를 참조하고, 얘도 얘를 참조하고, 얘가 얘랑 같은 의미라는 것만 어디다 표시를 해주는 거죠. 여기다가, 그죠? 얘가, 그죠? 이걸 뭐라고 할까요? DR이라고 그러겠습니다. DR은 다큐멘트 10을 D10이라고 그럴게요. D10하고 같다. 이렇게 어딘가 표시해 놓으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나중에 얘 문서 이름을 갖다가 10에서 11이나 혹은 12나 혹은 13이나 이렇게 바꾼다 하더라도 그때 얘가 얘를 참조한다는 거 이것만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얘는 이전에 D10에서 D11이다. D12다. 혹은 D13이다. 이렇게만 바꿔주면은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게 되는 거죠. 왜냐니까 이 문서들은 얘를 참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얘를 참조하고 있으니까 얘하고 얘가 같다는 것만 얘기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별명을 하나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게 별명을 만들어주는 것이 링크입니다. 특히 이런 건 언제 많이 쓰이느냐 하니까 어떤 버전 관리, 우리가 버전이 시간이 지날수록 1.0에서 뭐 다음에 1.1 혹은 1.2, 1.3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다큐멘트 어떤 문서의 제목에 버전을 의미하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이런 경우에, 그죠? 이런 경우에 특히 유용하죠. 안 그러면 이러한 별도의 어떤 별명을 우리가 이용하지 않으면 그때마다 이름을 바꿀 때마다 얘 다큐멘트 버전이라고 하는 말이 포함되어 있는 다른 문서들 찾아가지고 다 그 내용을 바꿔줘야 되잖아요. 그죠? 이제 이러한 이제 링크를 이용해서 이런 불편함을 없앨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링크 방식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리눅스에서는 하드 링크가 있어요. 하드 링크, 말 그대로 단단한 링크죠. 그 두 번째는 소프트 링크인데 이것을 정식 문신으로 명칭으로는 심볼릭 링크라고 얘기를 합니다. 링크 두 종류의 링크가 있다. 그럼 두 종류의 링크가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운용되는지를 실제 예를 통해서 한번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자, 일단 지우고 컨트롤 지우고 링크를 한번 만들어 보죠. 지금 만들어서 이것이 동작하는 과정을 한번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 한번 진행을 하겠습니다. 플레이그라운드에서 여기서 만약 링크 명령은 ln입니다. ln에서 ln에서 pun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그게 있었죠. 플레이그라운드에서 pun이라고 하는 파일이 있었는데 이 pun에 대한 링크를 만드는 거는 이렇게 만들면 됩니다. pun hard라고 하는 링크를 만든다. ln 명령을 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한번 열어 넣어 볼게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pun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리고 pun hard도 있는데 요거는 제가 테스트 했던 거니까 일단 지우겠습니다. 자, 지우고 DIR1에도 테스트 했던 것들이 있으니까 지워 놓겠습니다. 지금 아무것도 없는 상황으로 비워 놓을게요. 확실히 비웠죠? DIR2에도 현재 있는 것을 지우겠습니다. 그러면은 DIR2도 현재 아무것도 없죠. 그죠? 자, 여기도 비었고 여기도 비었고 여기는 펀이라고 하는 것만 있습니다. 플레이그라운드 현재 위치는 플레이그라운드. 항상 현재 위치를 잘 보셔야 됩니다. 리눅스 명령어는 현재의 워킹 디렉토리, 그죠? PWD에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펀에서 펀 하드라고 하는 링크를 만들게 되면 이렇게 왼쪽에 펀 하드라고 하는 하나의 파일이 만들어집니다. 이게 어떤 파일인지 보려면 ls에서 ls-l 옵션을 보면 되겠죠. 그러면 보면 펀 하드라고 하는 이게 있고 보면 이 사이즈예요. 파일의 사이즈가 2400 바이트, 2400 바이트 파일 사이즈가 같은 두 개의 파일이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복사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펀 하드라고 하는 이름으로서 복사가 되어 있는 겁니다. 다른 데다 몇 군데를 더 만들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만들 수 있냐 하니까 예를 들어서 뭐 DIR1에도 만들 수 있겠죠. 해서 ln에서 펀을 DIR1에다가 펀 하드로 만들어라 하면은 DIR1에도 만들어지고 그리고 DIR2에도 만들어라 그러면은 DIR2에도 만들어졌겠죠. 따라서 DIR1 들어보면 하나 들어와 있고 그리고 DIR2에도 들어보면 하나 들어와 생겨져 있죠. 그죠? 자, 이게 어떤 것들인지를 같이 보려면은 그냥 ln에서 s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ln에서 ln L에서 LSL이죠. 하면은 지금 현재로는 보면은 숫자가 하나 바뀐 게 있습니다. 위에 있는 경우에 보면은 여기는 2이고 그죠? 첫 번째 펀도 2고 두 번째 펀 하드도 2로 돼 있죠. 그렇죠? 이게 이제 링크의 개수입니다. 원래 기본적으로 다 2가 됩니다. 왜 2가 되는지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따가. 그런데 여기는 보니까 4로 변했어요. 4로 변했다는 것은 이 펀이라고 하는 파일이죠. 하나의 파일입니다. 하나의 파일에 가리키고 있는 하드 링크가 4개란 말입니다. 왜 4개냐 하니까 지금 보면 하나 있죠. 2개 있죠. 여기와 여기 속에 각기 하나씩 들어있죠. 총 4개가 들어가 있는 거죠. 이게 하드 링크입니다. 그러면 하드 링크와 심볼릭 링크, 소프트 링크의 차이점이 뭐냐는 거는 소프트 링크를 우리가 보면 알 수 있겠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